주말 뉴욕 증시는 소비 심리 지표 악화와 주요 기업들의 2분기 실적 실망에 급락했습니다. 다우는 260포인트 이상 2.5% 급락해 1097에 끝났습니다. 올 2분기에 취업자가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2,400만 명을 돌파하며 전년 같은 분기 대비 43만 3천 명이 늘면서 2004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았습니다. 전국의 평균 땅값이 지난달 평균 0.05% 올랐지만 상승폭은 6개월째 둔화됐습니다. 서울은 하락 반전됐으며 강남구는 석 달째 하락률 1위를 차지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서울 대치동, 목동 등 전국의 대형 유명 학원가를 대상으로 수강료 부풀리기 등 사교육비 관련 부당행위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센증시의 최리나입니다. 코스피가 확실히 연고점을 돌파한 이후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주 후반 들어서 조정 장세가 있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도 역시 마이너스권에 머물면서 이틀째 약세를 이어갔습니다. 연고점 돌파에 따른 부담감 또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도 있는 데다가 무엇보다 지수가 한 단계 레벨업 됐다는 인식 때문에 기관, 특별히 투신권을 중심으로 펀드 환매성 물량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인데요. 외국인이 한 3천억 이상 현물을 또 담아주긴 했지만 역시 기관의 매물에 막히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양시장 마감지수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코스피는 12포인트 정도 떨어지면서 1738로 끝이 났죠. 코스닥 역시 500선을 하루 만에 내주고 말았습니다. 외국인 기관이 동반 매수를 주면서 최근 들어서 수급은 좋아지고 있지만 지난주 금요일장에서는 개인들의 차실현 물량이 더 컸던 것으로 보이네요. 7거래일 만에 약세로 전환된 코스닥 좀 아쉽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결제 수요 때문에 장막판 상승 반전하면서 소폭이나마 오르면서 끝이 났었는데요. 주말에 여외를 보니까 달러 약세 때문에 1110원대로 급등했더라고요. 오늘 또 급등하면서 출발이 예상되네요. 아시아 증시 마감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에 이틀째 부진한 아시아 증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무엇보다 일본의 니케이가 많이 빠졌죠. 거의 한 3% 가까이 급락을 했는데요. 미국의 지표 부진 또 엔화 강세가 맞물리면서 수출주가 부진했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중국 쪽 중화권 증시가 좀 선방한 느낌인데 대만과 중국 상해종합지수 모두 다 약보합 정도로 끝을 봤습니다. 중국 기업들의 호실적이 미국의 안 좋은 지표를 그나마 덮어줬네요. 주말 보내면서 뉴욕 증시는 급락하고 말았습니다. 다우가 260포인트, 2.5%나 급락해 만선을 가까스로 지켰는데요. 나스닥의 하락폭은 더 컸죠. 3% 이상이나 급락했습니다. 자, 이렇게 마감할 수밖에 없었던 보다 자세한 이유, 뉴욕 현지 전화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권구찬 뉴욕 특파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뉴욕입니다. 네, 주말에 또 급락했네요. 지표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 모두 다 좋지 못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부진한 경제 지표와 실망스러운 실적 발표에 뉴욕 증시가 3%가량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지난 주말인 16일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날보다 261.41포인트 2.52% 내린 1097.90에 장을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31.60포인트 2.88% 내렸고 나스닥 종합지수 역시 3.11% 떨어졌습니다. 이로써 지난주 다우 지수는 1% 내렸으며 S&P 500 지수는 1.2%, 나스닥 지수는 0.8%의 주간 낙폭을 보였습니다. 이날 증시는 로이터 미시간대의 7월 소비 심리 평가 지수가 11개월 만에 최저치인 66.5를 기록하면서 투자 심리를 크게 위축시켰습니다. 지난 6월의 76은 물론 예상치인 74에도 크게 미치지 못한 것입니다. 또 미국 최대 은행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올해 2분기 순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크게 준 31억 2천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하는 등 은행 실적 부진에 금융주의 낙폭이 커졌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주가는 이날 9% 급락했습니다. 또 실적 부진에 시티그룹의 주가는 6% 내렸습니다. 반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위원회와 5억 5천만 달러의 벌금을 내고 화해에 합의한 골드만삭스 주가는 금융주 약세에도 불구하고 소폭 상승했습니다. 네, 이날 급락한 이후 바로 아쉽게도 말씀해 주셨듯이 뉴욕 증시 주간 수익률이 한 주 만에 다시금 마이너스권으로 하락 반전되고 말았는데 그렇다면 이번 주에 반등을 모색할 수 있는지 특별히 지표에 기대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일정 한번 보여주시죠. 네, 이번 주 지표에서는 그리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에는 주택시장 지표가 대거 쏟아지고 소비 지표 일종인 경기 선행지수도 발표됩니다.
이 주택 시장이 BB에 빠질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받고 있어 이번 주 발표되는 주택 관련 지표는 기업의 실적과 함께 가장 주목되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월요일인 19일 미국 주택 건설업협회는 7월 주택 건설업체 체감 경기 지수를 발표합니다. 지수는 6월의 17에서 16으로 하락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는 100명 중 16명만이 주택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고 본다는 의미입니다. 이어 20일 화요일에는 상무부의 6월 주택 착공 건수가 나옵니다. 이 역시 연율 기준으로 58만 채에 거쳐 전월 대비 2.2% 감소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택시장의 90%를 차지하는 기존 주택 판매는 22일 발표됩니다. 6월에는 연율 510만 채가 거래돼 전월 대비 무려 9.9%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 컴프러스 보도의 6월 경기 선행 지수도 주목됩니다. 22일 발표되는 이 지수는 전월 대비 0.3% 하락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경기 선행 지수는 향후 3 내지 6개월 뒤 경기 전망을 설문조사를 통해 수치화한 것입니다. 이와 함께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은 미국 의회에서 반기 통화정책을 보고할 예정입니다. 버냉키 의장은 20일에는 상원은행위원회에서 21일에는 하원금융위원회에서 각각 통화정책 방향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한편 유럽은행감독위원회는 오는 23일 유럽 지역의 91개 대형은행을 대상으로 실시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어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질 것인지 아니면 불확실성이 제거될 것인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어쨌거나 지표에는 별로 크게 기댈 것이 없다고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번 주는 지난주보다 더 많은 기업들의 실적이 공개가 되지 않습니까? 특별히 골드만삭스 애플의 실적이 관심이 가는 대목인데요. 어떤 기업들이 이 밖에 더 많이 실적을 공개하는지요? 네, 미국의 2분기 은행 시즌이 2주차를 접어들면서 실적 발표가 본격화됩니다. 다우지수를 구성하는 30개 종목 중 12곳이 이번 주에 실적을 공개하고 S&P 500 지수 기업 중 122개 기업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이 중에는 골드만삭스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 금융주와 기술주 대표주가 포함됩니다. 실적 발표 일정을 보면 금융주로는 20일 골드만삭스, 21일 웰스파고, 22일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각각 실적을 발표합니다. 기술주로는 19일 IBM과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20일에는 애플과 야후가 실적을 각각 내놓습니다. 네. 지표보다는 실적, 그리고 실적보다는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유럽의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가 주 후반에 나오는데 이것이 더 중요한 변수로 자리 잡을 것 같습니다. 유가 마감 상황은 어땠는지 끝으로 간략하게 전해 주십시오. 국제유가는 미국의 달러 가치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지표와 실적 부진에 따라 3일째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16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날보다 61센트 0.8% 하락한 배럴당 76.01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금값도 2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져 8월 인도분 가격은 20.10달러 1.7% 내린 온스당 1188.20달러에 마감했습니다. 네, 금값은 2개월 내 최저치, 그리고 유가는 지표 부진에 사흘째 하락세를 보였군요. 이렇게 해서 오늘 글로벌 증시는요, 권구찬 뉴욕 특파원으로부터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우리 코스피는 이미 단기 급등에 따른 피로감을 느끼면서 지난주 후반으로 조금 조정을 보이는 그런 양상이 있었었죠. 이런 가운데 지난 주말 뉴욕 증시가 급락을 했습니다. 역시 경기 둔화 우려가 기저에 깔려 있었고 기대를 모았던 미국 은행주 중심으로 기업들의 실적까지 좋지 못했다라는 결과를 결국 안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 장, 또 이번 주 우리 증시 어떤 흐름을 보일까요? 전망 들어보는 시간 가질 텐데요. 신한금융투자 영등포 지점에서 조재석 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코스피가 1738포인트, 다시 이제 1740 아래로 떨어졌는데, 여기서부터 1700 다시 박스권에 갇힐 것이다 의견도 있고, 분위기가 이렇게 조정을 받으니까 또 1800을 간다 할지라도 한 번에는 못 갈 거다, 이런 의견도 있어요. 네, 뭐, 지금, 지난주에 이제 보면은 뭐, 두 가지로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인텔의 실적 효과가 있었고요. 또한 그리스와 스페인 등의 국채 발행이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뭐 근래 없던 외국인들이 2조 3천억에 달하는 매수세가 집중이 되면서 국내 증시가 뭐 한 2년 만에 이렇게 네. 고점을 갱신을 했습니다. 네.
갱신을 하면서 이제 전고점을 바로 돌파를 해서 1800선 이렇게 쫓아가지 않느냐 이런 네. 기대감이 있었지만은 단기간에 지금 7월 달에 한 5% 정도가 국내 증시가 급등을 했고요. 네. 또한 이번에도 어김없이 그 기관들의 그 투신 매도세에 한 환매 물량이 뭐 한 1조 원치나 나왔고 네. 또한 소위 요즘에 이렇게 회자되고 있는 자문형 램에서 네. 많은 그런 물량도 이렇게 좀 추리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역시 그 1800을 바로 가기에는 조금 그 시간적으로 좀 빠르다고 느껴지고 있고요. 네. 또 뭐 더욱이 또 주말에 미국 증시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런 그 물량 소화 가지고 조금 더 필요하려고 보지만은 여전히 우상향 상승 추세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우상향의 어떤 그 상승 트렌드로 트렌드가 완전히 위쪽으로 가는 것은 맞대. 일단은 단기간에 또 지난주 한 주 동안 코스피가 5% 이상이나 급등했다고 하니까요. 거기에 따른 피로감, 그 피로를 다시금 조금 해소시키는 그런 기간이 조금은 진행이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자, 빠르게 지수가 올라갈 것 같지는 않은 상황 속에서 그래도 긍정적인 마인드는 가져볼 만한 시장인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에 들어서 좀 느낀 것은 지난주 후반 들어서 이제 조정이 조금 보여졌었는데 외국인들이 많이 사도 지수가 못 가는구나 이런 게 느껴졌었거든요. 역시 반대편에 투신권의 펀드 환매성 매도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죠. 지금 외국인들이 이제 뭐 간만에 많이 매수를 했기 때문에 예. 예전 같으면 바로 올라가리라고 봤지만 그 지금 1700선 이상에서 1800선까지의 한 21조 원에 달하는 그런 그 펀드 가입 물량이 있고요. 네. 또한 1800선에서 1900선에서는 뭐 한 거의 한 30조 원에 달하는 그런 그 주식형 펀드 물량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그 지금까지 펀드에 물려 있던 물량들의 소화 과정이 좀 필요하리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또한 그 해외 증시, 특히 이제 미국이나 지금 중국의 경기 지표가 요즘에는 좀 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는 이제 중국은 과열 양상을 잡기 위한 그런 억제책 때문에 지표가 약간씩 좀 부진하게 나오지만 네. 그거는 뭐 큰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 보고 있고요. 미국은 이제 과잉 유동성 공급 조치에 의해서 경기 지표가 좀 좋게 나왔지만 최근에 그런 조치들을 종료가 되면서 일시적으로 지표가 좀 안 좋게 보이는 그런 착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게 완전히 나빠 더블 딥 이런 건 아니고 다만 경기 속도 회복 속도가 조금 천천히 간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 해외 증시가 조금 우리 시장의 그 네. 상승을 조금 속도를 둔화시키는 역할을 하지만은 네. 국내 상대적으로 양호한 국내 기업 실적 들이 이거를 커버를 하면서 국내 증시는 여전히 상승 추세가 되려고 보고 있고요. 네. 또한 그 요즘 여전히 아직도 지난번에 기준금리가 올랐지만 예. 여전히 저금리 상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이 안 되고 있고요. 네. 마땅한 투자처 없기 때문에 이 주식시장을 당분간 떠나서는 이 수익을 올리기 어려운 입장에서 이 주식시장이 여전히 투자 메리트가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결국에는 미국장도 그랬었고요. 지난 주말에 뉴욕 증시가 급락한 것은 실적과 경기의 싸움이 아니라 실적과 경기가 동반해서 무너지면서 증시가 와르르 아래쪽으로 좀 내려간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이번 주 역시 우리 증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거든요. 뭐 해외발이기도 하지만 경기 둔화 우려를 결국 실적이 이겨줄 것인가 이것이 이제 관건이 될 텐데 여전히 실적의 힘이 좀 세다 이렇게 보시는지요? 예, 예. 여전히 뭐 상대적으로 다른 어느 나라보다 실적이 양호하고 있고요. 네. 또한 그 지난번에 인텔이 실적 발표했지만은 3분기도 긍정적으로 이렇게 봤습니다. 그 우리나라가 IT에 특히 강하고 있고 또한 최근에 뭐 미국 시장에서 좀 자동차가 약간 판매가 둔화되긴 했지만 소형차 네. 판매는 여전히 국내 그 현대차 그룹이 우위를 좀 점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그런 실적들은 뭐 여전히 좀 양호하리라고 보고 있고요. 네. 참고로 이제 최근에 그 원화 강세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있으면서 이머징 시장에서 이 원화에 대한 매수세가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주에 그런 원화 차익 기대감에 의한 그 매수세도 유입이 됐다고 보고 있고요. 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그 이머징 통화가 여전히 그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수세도 뭐 좀 지속이 되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약간의 속도 조절이 있을 뿐 우리 증시에 갈 거다. 이렇게 너무 안 좋게 보는 부정적인 의견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프로그램 쪽을 요즘에 좀 유의해서 봐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왜입니까? 예, 뭐
지금 간만에요. 네. 지금 한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그 프로그램 매수 차익 잔고가 매독 차익 잔고를 넘어섰습니다. 지난 주말로요. 그래서 이제 저점 대비해서는 한 3조 원 정도가 유입이 됐고요. 네. 지난주에만 거의 2조 원 정도가 유입이 됐습니다. 근데 2조 원 유입된 것 중에서 한 70% 정도가 외국인 매수세이다 보니까 네. 프로그램 매수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약간 평가 절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과거 9.11 테러 때도 그랬고요. 네. 2003년도에도 그랬고 프로그램 매수 잔고를 많이 쌓아놔서 그거 베이지스가 안 좋아지면은 그런 프로그램 매물이 많이 나올 거다. 네. 그런 우려감으로 주가가 안 올라가리라는 예상을 깨고 오히려 주가가 많이 올랐었습니다. 네. 그래서 꼭 이게 프로그램 매수 차익 잔고가 많이 쌓인다 해서 이게 전부 다 물량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혹시 모를 거에 대비해서 지난주에 보면 베이지스가 1포인트 이상에서 많이 유입이 됐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뭐 언론에서 한 1.2포인트라고 해서 만약에 거래 비용 빼고 나서 0.3포인트 이하로 베이지스가 악화되면은 뭐 한 1조 원 정도가 이렇게 출회될 수가 있다고 얘기는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 뭐 체크는 해보고 네. 대비는 해봐야겠지만은 그렇게 이게 뭐 시장의 압박 매물이 되려라고 그렇게 크게 보진 않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매수 차익 잔고가 지금 많이 급격하게 단기간에 많이 쌓인 측면이 있는데 베이시스가 한 0.5, 0.3까지 콘텐고 상태에서 좀 떨어지는지 여부도 일단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거나 당분간 상승 탄력 둔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그래도 수익을 좀 창출하긴 창출해야 될 텐데 어닝 시즌에 있는 이만큼 실적도 봐야 되겠고 결국에는 종목 그걸 봐야 되겠네요, 지수보다는요. 예, 예. 뭐, 지수보다는 종목에 좀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전히 기존에 주도되었던 IT 자동차 화학들은 뭐 유효한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보면 오바마 대통령이 LG화학 그 미국 공장에 방문을 하면서 삼성 SDI, LG화학과 같은 2차 전지 주식들이 좀 많이 오르면서 신고가를 갱신을 했습니다. 네. 그랬고, 또한 자동차, 안전 장치에 대한 그 장착 의무화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네. 그 자동차 등화 장치에 LED를 대폭 허용을 하면서 역시 LED 관련주였던 뭐 LG이노텍, 서울반도체, 삼성전기 이런 종목들이 또 여전히 신고가를 갱신을 했습니다. 또 그다음에 갤럭시 S 스마트폰 판매가 뭐 요즘 많이 되면서 네. 그런 아몰레드 관련주들도 지난주에 보면은 뭐 그 AP 시스템이라든지 SNU 예. 뭐 이런 종목들이 또 굉장히 외국인과 기관 매수세가 집중이 되면서 네. 강세를 보였습니다. 예. 이렇게 보면은 이제 지난주에는 태양광주가 맞아요. 강세였고요. 네.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또 뭐 아까 그 언급했던 그런 IT 관련주들이 강세였듯이 지수보다는 종목에 집중을 하면서 이렇게 좀 매매를 하시는 게 그 시장에서 떨어지지 않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약간의 어떤 그런 테마성 오히려 경기 흐름을 조금 안탈 수 있는 사실 뭐 정부 정책 수혜주라고도 볼 수 있겠죠. 정부가 뭐 향후 10년 동안 뭐 엄청난 돈을 뭐 15조를 투입한다고 하니까 2차 전지 관련주 그리고 뭐 그 전에 이미 강세를 띄웠었던 태양광 관련주 그리고 LED 쪽죠 아몰레드 쪽 AMOLED까지 모두 다 좀 유망하고 계속해서 신고가 어떤 경신 흐름이 이어지겠다 이렇게 내다보셨습니다. 지난주 시간에 나오셔서 금리 인상 관련해서 역시 워낙 광세 쪽에 이제 베팅을 좀 하셨던 것 같은데 금융 섹터 좀 유망하다고 하셨었고 기업은행도 한 종목도 구체적으로 얘기까지 해주셨는데 보면은 증권주도 많이 뛰었었고 최근 들어 보험주만 좀 오히려 네. 조용하고 네. 은행과 증권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예, 네, 뭐 사실 이제 제가 증권회사 다니고 있지만은 네. 증권회사가 사실 실적이 이렇게 수익원이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네. 증권주가 사실 계속 뭐. 은행이나 보험에 대비해서 좀 약세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이제 기관들이 좀 모멘텀 플레이를, 뭐 외국인들이 모멘텀 플레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정부 좀 돌파에 대한 기대감으로, 그 다음에 거래대금이 좀 늘어나니까 외국인과 기관들이 집중 매수를 하면서 특히 대우증권과 우리 투자증권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네. 혹시 증권주 중에서도 이 브로커리지 비중이 높은 대우증권, 우리 투자증권에는 좀 이렇게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것도 단기적으로는 뭐 플레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오늘 말씀하셨던 이건 제가 살짝 한번 여쭤본 것이고요. 뭐 LED, 아몰레드, 2차 전지 중에서 한 종목 정도 봤으면 좋겠는데요. 예. 그 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종목들은 다 많이 올라서 신고가를 갱신을 했기 때문에 네. 부담감을 좀 느끼실 것 같아서 오늘은 좀 안 오는 종목 중에서 금호전기를 좀 가져왔습니다. 네. 금호전기는 뭐 그 번개표란 형광등으로 그쵸? 잘 알려진 기업이고요. 예. 과거에 이제 형광등을 만들다가 그 CCFL을 만들면서 LCD, BLU
기업으로 변신을 했는데요. 네. CCFL을 만들면서 이 금호전기라는 회사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한 10배가 올랐던 종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한때는 뭐 그 굉장한 종목이었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LED 분야가 좀 늦게 진출하고 대기업들한테 밀리면서 주가가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작년서부터 그런 걸 많이 하기 위해서 이 금호전기에서 패키지 업체인 루미마이크로, 그 다음에 칩 전문 제조업체인 더 리즈, 네. 그 다음에 자동차용 LED를 만드는 이 금호 HT라는 회사를 계열사로 두고서 네. 이 LED 전문 기업으로서의 수직 계열화를 지금 완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3분기 정도에는 그 LED BLU 패키지 양산 기술을 확보해서 네. 시장에 내놓으리라고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따라서 실적은 그 2008년까지는 내리 한 2006년서부터 3년까지는 안 좋았는데요. 네. 2009년도에는 실적이 한 20% 좋아졌고요. 네. 올해도 한 25% 정도 영업이 늘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뭐 내년도에는 그런 이제 LED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더욱 좋아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뭐 신고가를 이렇게 내고 거의 20만 원 또 가까이 근처 간 뭐 서울 반도체, LG 이노텍, 뭐 삼성전기 이런 종목들과는 조금 다르게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금호전기 많이 좀 쉬었네요. 그러다가 예. 뭐 지난주 금요일에 많이 오른 요 정도네요. 예, 예. 뭐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요. 예. 일단 뭐 여기 보시다시피 차트에 보다시피 그 9월에 한 7만 원 정도 갔다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고요. 한 4만 원이 저점이고 고점이 6만 원 사이로 해서 한 지금 뭐 거의 한 8개월째 박스권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러다가 지난주에 LED 뉴스가 나오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이렇게 장대 양봉을 기록을 했고요. 네. 차트에 표시가 이렇게 된 것처럼 제가 원으로 표시를 해놨는데요. 네. 그러면 거래량이 바닥에서 장대 양봉이 나오고 거래량이 늘으면서 단기적으로 한 20% 정도씩 이렇게 올라갔던 사례가 최근 들어서 한 세 번 정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네. 역시 거래량이 급증을 해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요. 참고로 뭐, 지난주에 공시가 나왔는데, 그, 금호전기의 회장님께서 네. 한 2만 주 정도를 4만 5천 원에 샀다고 이렇게 공시를 했습니다. 네. 그런 걸로 보면 뭐, 4만 5천 원 정도가 뭐 저가로 생각하고 사지 않았나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요. 네. 그래서 손절가는 4만 5천 원으로 뒀고요. 네. 매수가는 보통 이렇게 장대 양봉을 내면은 그 위에서 노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네. 4만 7천 원 정도에서 뭐 오늘 그 미국 시장 하락에 의한 예. 그런 걸 매수 귀로 삼으시고 1차 목표치는 지난번에 급락 시점이었던 5만 4천 원 정도를 1차 목표가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1차 목표가 5만 4천 원, 그리고 매수가는 오늘 약간 조정을 기대하고 4만 7천 원, 손절은 네, 최근 회장님이 자사주 매입하신 그 가격인 4만 5천 원 이렇게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LED주 중에서 최근 들어서 못 간, 이제 막 가기 시작한 금호전기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영등포 지점 조재석 부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뉴스를 바탕으로 개별주, 테마주 얘기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뉴스로 보는 투자의 맥은 신한금융투자 상암지점 최승훈 과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에 뭐 정부가 향후 10년간 15조 투자한다라고 해서 2차전지 관련주 두 종목 얘기해주셨는데 간단하게 점검부터 해주시죠. 예, 일단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지난주 일주일 내내 뭐 정부나 신문기사에서 계속적으로 기사가 나오면서 상승 탄력은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면서 말씀드린 뭐 중소형 중에서 말씀드린 에코프로나 뭐 넥스콘 테크 같은 경우는 제가 1차적으로 말씀드린 대부분 뭐 그 목표가를 좀 달성한 상황이라 네. 뭐 현재 같은 경우도 뭐 크게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정부 쪽에서 뭐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라 관심은 필요하지만 네. 뭐 기사적인 측면에서 테마적인 수준은 좀 모멘텀은 좀 다소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적을 감안을 했을 때 뭐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린 LG화학이나 삼성 SDA 같이 대형주 위주로 이 투자 전략은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 네. 대신에 코스닥 좀 작은 종목 위주로는
좀 수익 실현하고 좀 기다려볼 타이밍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에코프로, 넥스콘테크 어느 정도 목표가 냈으니까 일단 중소형주는 2차 전지에서 어떤 단발성 테마 재료는 어느 정도 일단락 된 것 같으니까 잠깐 좀 쉬면서 지켜보고 대형주 중심으로 좀 끌고 나가는 것은 2차 전지 관련해서 가능하겠다라는 얘기셨네요. 자, 그럼 오늘 다룬 뉴스는 어떤 것인지요? 예, 최근에 가장 좀 디스플레이 쪽에서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좀 각광을 받고 있는 AMOLED 관련해서 이거 지난주에 나온 기사긴 하지만 네. 5년 뒤에는 모바일 AMOLED가 지금보다 한 20배 정도 커진다고 해서 시장 확대에 대해서 기사가 나왔고요. 네. 뭐 지금 휴대폰을 위주로 해서 삼성 갤럭시 S 같은 휴대폰을 위주로 해서 뭐 지속적으로 시장 규모가 커지고 뭐 이에 따라서 이에 관련된 업체들 실적에 대해서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기사였는데요. 네. 뭐 관련 종목으로는 많이들 아시겠지만 대형주로 삼성 SDI 그리고 덕산 하이메탈, SNU, 대주전자 재료, AP시스템 같은 소재 장비주들이 좀 있습니다. 네, 사실 뭐 다 좀 한 번씩 들어보고 싶지만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좀 전에 저희가 얘기를 나눠봤던 2차 전지 관련주이기도 하고 지금 오늘 다룰 AMOLED 주이기도 하네요. 자, 오늘도 뭐 큰 종목보다는 조금 작은 종목 얘기해 주실 것 같은데요. 예, 작은 종목 위주로 좀 기대할 만한 종목은 일단 네. 첫째 번째가 이제 덕산 하이메탈입니다. 덕산 하이메탈 같은 경우는 AMOLED에 납품을 하는 형광체나 그 핵심 소재를 좀 삼성 SDI의 독점 납품을 하는 업체고요. 네. 뭐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그 AMOLED 수요가 증가가 되고 지속적으로 지금 공급 부족 사태가 나타난 것에 네. 대해서 가장 큰 수혜를 받는 중소형 업체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세계 시장의 98%를 점유한 삼성 SDI의 납품을 독점적으로 납품을 하다가 이번에 LG 디스플레이로도 납품 승인이 났기 때문에 향후에도 독점적 지위는 좀 좀 더 유지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네. 이에 따라서 실적도 많게는 한 2년 정도까지 한 4배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는 종목이라 네. 현재는 주가 수준 PER 기준으로 봤을 때 주가가 다소 저평가 국면은 아니지만은 네. 이런 성장성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주가가 레벨업이 가능해 보이고요. 현재는 21,800원대에서 이제 전고점에서 좀 저항을 받고 지금 27,000원까지 27,000원까지 내려온 상황인데 오늘 장 하락을 감안을 했을 때도 2만 원대 초반 가격이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서셔도 괜찮을 네. 것 같고 목표가는 한 25,000원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럴 일이 없겠지만 지금 같은 어떤 상승의 힘으로 봤을 때는요 손절가도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예, 일단 손절가 같은 경우는 이 주식 같은 경우 좀 지속적으로 지지를 해왔던 가격이 17,000원 한 500원 정도 예상을 했는데 네. 한 18,000원을 하회를 한다고 하면 좀 매도를 다시 하셨다가 17,000원대 초반에 다시 한번 매수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SNU 대주전자재료 AP 시스템 중에서 한 종목만 얘기를 더 들어보죠. 예, 비슷한 소재 업체로서 대주전자재료를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예. 대주전자재료는 역시 뭐 AMOLED 형광체를 동시에 개발을 해서 이번에 납품을 좀 하반기에는 납품이 좀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는 국내 대표적인 소재 개발 기업인데요. 네.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는 그동안 좀 테마가 많이 됐던 태양광 쪽 전극 재료 그리고 LED 쪽에서도 기본적으로 기초적인 소재를 생산을 하고 있고 이러한 소재들에 대한 실적 모멘텀이 올해 하반기가 좀 피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덕산 하이메탈보다는 좀 밸류에이션 쪽에서는 매력이 좀 있어 보이고요. 뭐 실적 부분을 기대를 해봤을 때도 지금 현재 가격대는 아직까지 좀 저평가 국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락을 감안을 해서도 뭐 14,000원대 초반에서는 매수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목표가 네. 역시 한 18,000원 정도 생각하시고 손절가는 이 주식이 또 지속적으로 좀 지지가 되어왔던 12,700원 정도를 하회한다면 일단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덕산 하이메탈 대주전자재료 AMOLED 관련 테마주 중에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좀 전에 말씀해 주셨던 대로 대주전자재료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실적 감안했을 때 약간의 저평가 메리트가 조금 더 있는 쪽이다 얘기를 하셨습니다. 차트 모양은 뭐 비슷한 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오늘 뉴스로 보는 투자 금액은 신한금융투자 상암지점 최승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7월 19일 월요일장 이제 막 개장을요. 약 한 1분도 채 안 남겨두고 있습니다. 예상지수 간단하게 예상지수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가 한 20포인트 정도 떨어진 1718포인트 정도에서 출발하지 않을까 싶고요. 코스닥도 한 4포인트 정도 하락한 494포인트 정도에서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7월 19일 월요일장 이제 막 개장이 됐습니다. 뉴욕 증시가 주말에 급락을 했습니다. 뉴욕 증시의 급락 소식이 또 오래간만에 들려왔는데요. 주간 단위로도 모두 다 3대 지수 마이너스로 전환됐고요. 지표도 좋지 못했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리고 시티그룹을 포함한 금융주들 실적이 모두 다 특별히 2분기 매출이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그러면서 다우가 260포인트나 빠지는 나스닥이 3% 이상이나 급락하는 모습이 연출이 됐는데 오늘 우리장 하락 출발을 일단 할 것 같습니다. 시초가 분석해드리죠. 네, 현재 코스피는 지난주 금요일장 기준으로 했을 때 거의 한 20포인트 정도 낙폭이 있는 1718포인트 정도에서 출발이 됩니다. 자, 이 정도면 21선 정도까지 오늘 아침에 와있다는 얘기인데요. 코스닥 또한 4포인트 정도 빠져서 494포인트입니다. 자, 일단 하이닉스 먼저 보죠. 뭐 하이닉스가 거의 한 2% 정도 일단 반등을 해줍니다. 그래도 24,000원이 아직 안 되는 하이닉스. 외국계 리포트의 어떤 매도 때문에 많이 좀 급락을 했었었죠. 그래도 오늘 아침에 반등을 해주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 LG 디스플레이도 만만치 않게 거의 5% 가까이나 급락을 했었는데요. 오늘 LG 디스플레이는 만회를 못합니다. 37,300원 LG 디스플레이는 오늘도 부진합니다. 하반기 실적에 대한 둔화 우려가 있죠. 자, 삼성전자가 오늘 아침 다시 80만 원을 깨뜨리는군요. 1.7% 하락하면서 78만 9천 원까지 내려오고 있고요. 포스코도 다시금 하락해서 48만 8천 원. 삼성전자도 80만 원 안착이 어렵고 포스코는 49만 원에서도 안착이 좀 쉽지 않은 모습입니다. 자, 현대차가 오늘 반등을 못하네요. 현대차가 지난주 금요일에 4% 이상 밀리면서 현대건설 M&A 이후에 가장 큰 낙폭이 있었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1% 이상 밀립니다. 13만 1,500원입니다. 신한지주도 거의 한 2% 낙폭 그리고 KB금융도 1.3% 정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쪽에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리고 시티그룹 금융주의 실적이 모두 좋지 못했죠. 이래저래 분위기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또 하나금융지주가 실적을 내놓으면서 은행주들도 실적이 슬슬 가시화되게 될 텐데 2분기 실적 안 좋다고 하죠. LG화학은 일단 오늘 하루 아침에 잠깐 눌립니다. 32만 2천 원. 삼성생명은 오늘 아침에 다시 약간의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는 자리고요. 모비스가 또 현대차까지는 아니지만 기아차와 비슷한 낙폭 2% 낙폭이 지난주 금요일날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한 1% 가까이 더 밀리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도 오늘 한 2% 가까이 하락하고 있고요. LG전자도 1% 추가적으로 하락합니다. 오늘 시총 한 30위 가운데 삼성물산하고 하이닉스 정도만 플러스를 달고 있는데 하이닉스의 플러스는 의미가 크게 없겠죠. 지주회사 LG도 오늘 한 1% 이상이나 밀립니다. 하이닉스 채권단으로부터 계속해서 인수 관련한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겠고 기아차도 오늘 1.6% 더 떨어지면서 3만 원이 살짝씩 깨지고 있습니다. 우리금융도 오늘 1.6%, 오늘 금융주 다 약하네요. 삼성전기도 오늘 LG화학과 더불어서 조정 있습니다. 신세계도 약간의 하락, 롯데쇼핑 한 1.5%, NHN도 1%가량 밀리고 있습니다. 기업은행이 무려 1.5%나 하락하는군요. 삼성 SDI가 그나마 LG화학이라든가 삼성전기보다 더 많이 조정 있는 것 같은데요. 1.6% 정도 하락하면서 18만 3,500원입니다. 자, 그리고 현대제철도 1% 이상, 현재 코스피의 낙폭이 20포인트나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짧게만 몇몇 종목만 볼 텐데요. CJ홈쇼핑이 신고가 내면서 금요일장에서 끝났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더 올라와 버립니다. 10만 6,600원. 기업 분할과 실적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고요. 기관이 지난주 한 주 동안만 1,000억 이상을 사들였던 서울반도체가 오늘 약간의 조정을 맞으면서 4만 9,000원 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는 1718포인트가 채 안 됩니다. 뉴욕 증시가 급락했었는데 오늘 아침 외국인도 소폭이나마 파는 모습 역시 조금 불안하네요. 출발 상황 분석 전문가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SK증권 투자전략팀 원종혁 연구원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아침 일단 뭐 예상은 했었었는데 20포인트 낙폭 정도면 오늘장 후반 정도 들어서 조금 만회가 가능할는지요? 예, 지금 시장 상황은 마이너스 20포인트인 1718포인트에 격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마이너스 2.2포인트인 494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말 미국 시장이 급락하면서 국내 시장도 한 1% 넘게 하락 출발하고 있는데요. 현재 외국인은 마이너스 130억 원, 기관은 또 플러스 20억 원의 순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뭐 장 후반에 좀 회복할까라는 시각도 있는데, 네. 뭐 아직까지는 하락률이 그닥 크진 않기 때문에, 뭐 이 정도 수준에서는 좀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네. 뭐 급반전하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자, 코스피 1719포인트 정도. 향후에 이제 주말 보내면서 그런 뉴스가 많이 나왔더군요. 1700선 전후로 해서 박스권에 다시 갇힐 것이다. 1800 한 번에 가기가 참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뉴스들이었는데 지수적인 측면에서 역시 거기에 공감하십니까?
예, 그럴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어떻게 대응하냐가 중요한데. 네. 최근 소비 관련 지표들은, 소비 관련 지표들을 중심으로요. 경기 지표들이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현상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금주 발표하는 주택 관련 지표도 시장의 투자 심리를 반전시킬 가능성이 높지 않고요. 네. 결국 이러한 불확실한 매크로 환경이 기업 실적 시즌에도 불구하고 향후 기업 실적에 대한 기대를 약화시키면서 현재 발표되는 긍정적 기업 실적이 전혀 힘을 못 쓰는데요. 뭐 이럴 때일수록 전체적인 중심 잡기가 필요한데 네. 중기적인 시각에서 보면 지금의 경기 모멘텀 둔화는 순환적인 사이클 관점에서 속도 조절이라는 게 좀 중요하고요. 뭐 펀더멘털이 훼손된 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경기 둔화, 사이클 둔화가 우리나라 시장은 좀 박스가 상단이지만 미국 시장은 박스가 하단에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결국 이번 충격이 글로벌 중심의 한 단계 레벨 다음보다는 저점을 높인 박스권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특별한 이벤트가 없기 때문에 시장이 안정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에 따라서 시장에 대한 대응도 단기적으로는 좀 관망세가 유리할 것으로 보이지만 뭐 1년 동안 좀 하락을 기회였다는 점을 좀 상기하면서 비관적인 시각보다는 저점을 잡기 위한 집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국면은 시장이 좀 한 발 앞서가기보다는 지표나 이런 것과 동행하기 때문에 지표가 좀 개선되는 걸 확인하고 대응해도 좀 여유가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일단 뭐 안 좋은 경기 둔화 얘기도 뭐 크게 그렇게 장을 끌어내릴 것 같지 않은 가운데 역시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되는 것은 일시적으로 맞는 것 같다. 그렇다면은 지표 같은 것들이 조금 좋아지는 것들 확인하고 들어가면서 조금은 관망하는 시간이 필요하지도 않겠느냐. 그래도 늦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관망하면서 어떤 쪽으로 그럼 사지 않더라도 좀 보면 좋을런지 궁금한데요. 역시 IT 자동차 쪽은 유효한 거죠. 계속해서 IT 쪽에서는 조금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 주셨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IT 자동차 시장이 유효하고요. 네. 다만 그 IT에 대한 업황 전망이 좀 양분으로 계속 갈라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가 대표적입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좀 심리가 좀 많이 꼬였다라고 보고요. 네. 경기 하반기 경기에 대한 시각이 살아나면 다시 좀 반등을 할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 그거 좀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그 외에 가장 최근에 주목을 받았던 LED나 아몰레드 등의 디스플레이나요. 증권 업종, 유통 업종, 또 하반기, 3분기 성수기에 들어가는 여행이나 숙박 종목들에 대해서, 이쪽 업종들이 수급도 좋고, 기술적으로 정비할 종목이기 때문에, 눌림목 때 대응하면은, 좀 회복할 때도 좀 더 빠르게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아몰레드, 증권, 여행, 그리고 하나 정도가 더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뭐였죠? 호텔신라 같은 숙박 업소죠. 네, 그렇군요. 예. 그래요. 일단 IT나 이 반도체 디스플레이에 대해서는 좀 전망이 엇갈리고 있는데 나머지 지금 확실한 쪽에 실적이 좋아질 만한 아몰레드 증권 숙박 여행 쪽에 좀 대응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SK증권 투자전략팀 원종혁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채권시장과 외환시장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NH투자선물리서치센터에 있는 전소영 연구원을 한번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결제 수요 때문에 소폭 오름에서 끝났지만 주말에 보니까 여기가 많이 뛰었더군요. 네, 일단 오늘 달러원 환율은요. 14원 50전 상승한 1218원에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지난 금요일 환율을 정리를 해보자면요. 일단 뭐 갭다운 출발했던 이후에 외국인 주식 자금과 내고 물량이 꾸준했지만요. 장 막판에 결제와 투신권 수요가 집중이 되면서 초반 낙폭을 모두 만회하고 상승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일단 뭐 금요일 아시아 증시 부진이 환율 상승의 반전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요. 미국의 뭐 경제 지표들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니까 경기 둔화 우려감이 커지면서 아시아 통화 뭐 전반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환율은 전일비 1원 상승한 1203원 5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자, 주말에 여기가 1210원대로 급등할 수밖에 없었던 것. 역시나 미국의 지표가 좋지 못했기 때문이었는데 달러화가 뭐 엔화 대비 2개월 내 최저치로 떨어진 반면에 유로화는 장중 1.30까지도 위쪽으로 뚫었었다면서요. 네, 일단 뭐 주말 뉴욕 금융시장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네. 주중에 악화되었던 경제지표가 계속 발표됨에도 불구하고 어닝시즌 기대감 등을 이유로 이제 뉴욕 증시가 꿀꿀 올랐는데 결국엔 이제 금요일날 부러지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뭐 다우지수가 구성 종목이 모두 하락했다는 것은 좀 눈여겨보아야 될 대목인데요. 이런 이유로 마켓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안전통화로 분류가 되는 엔화가 86엔까지 낮아지는 등 뭐 강세를 연출했습니다.
근데 뭐 유로화의 경우는 지난 금요일 날 장중 1.3달러가 돌파가 되기도 했는데요. 미국 경제지표 둔화세를 확인하면서 이제 시선이 미국 쪽으로 옮겨감에 따라 유로화가 추가 상승을 하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이제 일목균형표의 구름대 상단을 올라서면서 초저항선이 지난 11월부터 6월까지의 낙폭의 38.2%가 되는 1.325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제 유로화도 일단은 위험통화로 분류가 되는 만큼 네. 현재 이제 미국 달러가 불안한 모습을 보인다고 해도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이제 81달러가 무너지지 않는 한 아직은 이제 달러가 약세로 돌아섰다고 보기에는 좀 이르다는 판단입니다. 특히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발표 예정인 유럽 은행권의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가 다가옴에 따라서 네. 유로화의 추가 상승세는 좀 둔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달러 환율은요. 지난주에 1190원대의 강한 지지선을 확인한 것과 동시에 글로벌 금융시장이 아시아 통화가 약세로 돌아설 만한 요인을 제공하는 만큼 상승 반전할 가능성이 높고요. 일단 뭐 이제 그간 저항으로 작용했던 1210원이 이제는 지지선으로 작용할지를 좀 주목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일간 20일 이평선과 5일 이평선이 상승적으로 돌아선다는 모습도 좀 눈여겨보셔야겠고요. 네, 유로화 그리고 우리 원화에 대한 전망 달러와 연관해서 잘 한번 들어봤습니다. 채권시장 지난주 금요일날 단기물 위주로 약간 하락하면서 역시 외국인들의 힘이 느껴졌잖아요. 지난주 금요일 채권시장부터 간단하게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지난 금요일 채권시장은요. 국채선물이 저항선 위로 올라온 이후에 대외 여건에 힘입어서 추가 강세에 성공을 했습니다. 거래 의지는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 외국인의 국채선물 순매수가 가격을 지지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국고 3년물은 EBP 하락한 3.92%로 고시가 되었고 국채선물은 7틱 상승한 110.47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익률 곡선은 스티프닝이 되었고요. 오늘 뭐 국채선물은 8틱 추가 상승한 110.55에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뭐 외국인들이 어쨌거나 꾸준히 사주는 상황에서 시장이 쉽게 밀릴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외국인들 수급도 중요하지만 미국 쪽 분위기도 감안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미국 경기 둔화가 이제 지표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지 않아도 이제 국내 채권 시장에서는 이제 금리의 단기 저점을 확인하고 싶어 했었는데 이제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채 10년물이 저항이었던 3.05%에서 밀리면서 금리가 추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이거는 이제 지난 금요일 날 미국 소비자 물가의 하락과 소비자 심리 지수의 급락이 방향성 없는 국내 채권 시장에서는 이제 그나마 추가 상승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외국인 변수가 매우 중요해지는 상황인데요. 네. 외국인이 지금 현재 90계약 정도 순매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의 동향에 따라서 국내 채권시장도 많이 움직임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은 1차 지지선인 122평인 3.89% 국고 3년물 기준입니다. 네. 그러니까 주목이 되고요. 아직 금리의 방향성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채권시장 전망까지 잘 한번 들어봤네요. NH투자선물리서치센터 전소영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코스피가 1720선 살짝 위로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외국인이 8거래일 만에 결국 소폭 팔고 마는군요. 뉴욕 증시 주말 급락의 영향이 일단 오늘 아침 우리 코스피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코스닥도 496선 정도에서 상승 반전을 쉽게 못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오늘 같은 날 전략을 어떤 식으로 세워보면 좋을런지 KTB 투자증권 박석현 책임연구원과 함께 오늘의 출발 전략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 증시가 거의 뭐 급락함에 따라서 오늘장 이렇게 출발하리라 뭐 생각은 했었었는데 그래도 조금씩 올라는 와주는데 외국인들이 역시 뉴욕 증시 급락하니까 사주진 않는군요. 네, 일단 주말에 미국 시장이 좀 많이 떨어졌고요. 예. 미국 시장뿐만이 아니라 유럽 시장도 좀 많이 떨어졌죠. 하락의 원인은 뭐 잘 알려졌다시피 미국 소비자 신뢰 지수가 좀 안 좋게 나왔기 때문이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고요. 네. 소비자 신뢰 지수 급락 폭이 역사상 한 7번째로 가장 큰 폭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소비자 신뢰 지수 수치 자체가 미시간 대학에서 발표하는 잠정치 수준이라서 아직 7월달 월말에 최종 수치는 좀 확정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소비자 신뢰 지수라는 거는 심리 지표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변동성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실제 어떤 그 소비 경기 사이클은 다소 좀 보수적인 사이클을 그 나타내기 때문에 소비 심리가
자체가 실제 소비로 직결이 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미국의 어떤 그 소비 경기를 나타내는 바로미터는 단기적으로는 소비 심리가 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일단 고용 동향 쪽이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고용 지표 같은 경우는 그 주간 단위로 발표되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게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미국 소비가 더블 딥을 간다라고 보기는 다소 좀 이른 판단이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네. 이런 부분들은 그 지난 주말 미국 증시 어떤 급락 폭에 대해서 다소 좀 그 과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아직은 좀 이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오늘 낙폭이 그 장 초반에 비해서는 다소 좀 추가적으로 확대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외국인 매도 같은 경우도 지금 한 100억 원 좀 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장 초반에 비해서는 다소 좀 줄은 그 흐름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그 과거 미국 증시 급락 그 했을 당시 외국인 매도가 지속적으로 늘어났던 부분하고는 다소 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자, 일단 뭐 빠르게 좀 회복을 뭐 빠르게는 못해더라도 일단 낙폭이 더 커지지는 않는 그런 상황. 외국인들도 뉴욕장 영향 받으면서 소폭 팔았지만 파는 규모도 그렇게 점차적으로 안 좋은 쪽으로 커지고 있는 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코스피도 미국 쪽에 그런 소비 게다가 심리 지표에 이렇게 크게 반응을 하지 않는 조금 이제 영악해진 코스피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이럴 때 어떤 전략이 유효합니까? 실적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미국 쪽의 실적은 딱히 처음에 뭐 인텔, 제피모건, 체이스 빼고는 딱히 그렇게 좋은 소식이 많이 없는 것 같네요. 예, 일단 기업 실적 같은 경우는 국내 기업 실적은 긍정적으로 계속 발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잘 아시다시피 인텔이나 이제 JP모건 실적이 상당히 좋았고요. 다만 지난주 이제 후반에 발표됐던 기업 실적 같은 경우는 다소 좀 부정적인 해석이 조금 우세했었는데 실제로 그 기업들의 이제 주당 순이익, 그 미국 기업들의 주당 순이익은 시장 예상을 대부분 상회를 했습니다. 네. 다만 이제 그 시장 분위기 자체가 안 좋다 보니까 매출 자체나 아니면 내부적인 어떤 요인에 대한 부정적인 부분에 포커싱이 좀 되었기 때문에 네네. 부정적으로 해석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업 실적 추이 자체는 여전히 미국 기업들도 긍정적인 흐름을 지속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관건은 이제는 시장 분위기 자체가 긍정적인 부분으로 이제 그 선회될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이제 초점이 맞춰질 것 같고요. 이번 주에도 역시 그 경제 지표는 다소 좀 부정적으로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미국 기업 실적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흐름,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긍정적인 흐름을 계속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요인이 대립을 하는 흐름이 이번 주에도 지속이 되면서 네. 다소 좀 혼란스러운 흐름이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네.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부정적인 요인보다는 긍정적인 흐름 쪽에 좀 초점이 맞춰지면서 주가 흐름 자체가 크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네. 미국 시장 급락을 곧바로 한국 시장 쪽에 연결시켜 바라볼 필요성은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난주 후반 이후에 코스피가 일정 부분 선 조정을 거친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정 폭은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그 오늘 그 장중 포인트는 20일 이동 평균선이 나타나고 있는 1710포인트대가 포인트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주 초반에 코스피가 이제 추가 하락하면서 21선 지지 테스트 과정을 거칠 수 있겠지만 주가가 추가적으로 이제 큰 폭으로 하락한다든가 조정폭이 확대되는 과정은 나타나지는 않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번 주까지 미국이나 한국이나 어닝 시즌의 어떤 그 정점 부분을 계속 이제 통과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닝 시즌 영향력이 부정적이지 않다라고 봤을 때는 시장 흐름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실적 좋아지는 그런 쪽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당장 이번 주 금요일날 유럽 쪽의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가 또 공개가 되지 않습니까? 최근 들어서 또 증권주가 많이 올랐다. 전고점 돌파해서 증권주 얘기도 많았었지만 이래저래 글쎄요. 금융 섹터는 조금은 멀리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실적 좋아지는 쪽에 관심을 둬야 되긴 하지만 금융주 이번 주에 좀 위험하지 않나라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신지요? 예, 일단 금융주를 좀 압박하는 요인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 미국 시장에서의 어떤 금융주 흐름이 좋지 않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이 좀 약세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또 유럽 시장에서 그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가 이제 발표가 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불확실성 요인이 금융주에 대한 다소 좀 부정적인 시각을 좀 그 노정을 시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금융주 같은 경우는 한국 시장 상황을 놓고 보게 되면 정책금리 인상이 이번에 단행이 됐고요.
올해 중에 추가적인 정책금리 인상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은행들의 어떤 순이자 그 마진 개선은 추세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쪽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주의 밸류에이션 자체가 시장 대비 상당한 할인폭을 그 적용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매력도도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은 뭐 단기적으로는 은행주의 어떤 그 변동성 요인이나 리스크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추세적인 측면에서는 점차 개선 쪽으로 방향성을 잡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주가 흐름 역시 여기에 연동이 돼서 움직이는 흐름이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뭐 단기적으로는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변수들이 자리하고 있지만 조금은 긴 호흡으로 본다면 분명 좋아질 것이다 이런 얘기셨는데요. IT 쪽에 대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죠. 인텔 효과를 우리가 크게 좀 받았지만 그 약발은 오래 가지 못했던 IT가 아닌가 싶습니다. 가격 메리트가 때문에 조금 열버진 측면에서 IT한테는 조금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 어떤 열버진 가격 메리트도 오래 가지 못했던 것 같은데 골드만삭스하고 같이 실적이 나오죠. 우리 시각으로 화요일 밤 애플의 효과를 또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지 이거 끝으로 한번 좀 여쭤보죠. 일단 그 IT주 같은 경우는 인텔의 효과가 그 내부적으로 일단 인텔 실적을 이제 뜯어보게 되면 그 전반적인 매출이 그 아시아하고 미주 지역은 좋았는데 유럽 지역은 좀 안 좋은 부분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했던 시장의 해석은 유럽의 둔화 부분을 아시아나 미주 쪽에서의 호조 부분이 커버를 해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작용을 한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떤 시장 전체적인 그 IT 경기 전체적인 향후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면서 인텔 효과를 발생을 시켰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부분보다 단기적으로는 그 IT주에 대한 초점이 그 가격적인 흐름이 제품 가격적인 흐름이 계속 강세를 보일 수 있을까가 이제 초점인데요. 보다 좀 그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반도체 가격이나 디스플레이 가격 같은 부분들이 하반기에 계속 견조한 흐름을 이어질 수 있을지 여부에 좀 초점이 좀 맞춰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은 좀 불확실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그 가격적인 부분이 다소 좀 생각보다는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칠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원가율 개선이라든가 아니면 인텔 실적에서 확인이 됐던 유럽 수요 둔화를 아시아나 미주 쪽에서 커버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흐름 자체는 좀 부정적이지는 않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만 IT주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제품 가격의 흐름이나 아니면은 그 유럽 쪽의 어떤 둔화폭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좀 계속 좀 체크를 해 나가야 될 부분이 아닐까 보고 있습니다. 네, 유럽의 재정 위기로 인한 수요 감소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는지 그리고 제품 가격 하락세 지금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또한 얼마로 이제 진행이 또 될는지 제품 값에 대한 어떤 그 추이도 좀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IT주에 대한 의견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KTB 투자증권 박석현 책임연구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현재 코스피 다시 한번 보죠. 1726 많이 올라왔네요. 1719포인트로 오늘 장 출발했거든요. 20포인트까지 제가 낙폭을 봤는데 10포인트 정도로 낙폭을 많이 줄였습니다. 오늘 개인들이 오히려 사주는군요. 예, 빠지면 들어오는 개인들 뭐 똑똑하다고 해야 될까요? 예, 일단 미국 악재 때문에 코스피가 사흘째 조정 맞고 있고 1720선까지 지금 일단 내려왔습니다만 1720도 하회했다가 1720 중반까지 조금은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 잠시 후 마켓 앤 센증시로 돌아와서 종목 얘기 들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